안녕하세요. 어쩌다 농부입니다. 요즘은 겨울이라 농장에도 안 나가고, 그래서, 집에 있는 화초들을 좀 돌봐주기 시작했어요. 그중에서도, 이 아이는 바나나 크로톤이에요. 예전에 이 식물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선호하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이렇게 좀 심플하고 깨끗하고 깔끔한 그런 종들을 좋아했는데 지금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는 그런 식물들도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이 아이는 바나나 크로톤이라는 것인데 처음에는 이름을 몰랐어요. 나중에 찾아봤더니 크로톤의 사촌 형제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보면 볼수록 참 매력적이에요. 햇빛을 받으면 이러한 무늬가 생기고 햇빛을 덜 받으면 이렇게 노랗게 선명하지가 않고 파란색에 많이 가까워진다 하더라고요. 이파리들도 참 신기하고 키울수록 재밌는 아이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올렸습니다. 물은 뭐 가습하지 않게만 주면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잘 키워서 나중에 아주 큰 나무가 되게 한번 키워보도록 하려고 합니다. 소소한 재미가 있더라고요. 식물들을 키우는 재미가. 저는 큰 나무보다, 이렇게 작은 것을 사서 키우는 게더 이렇게, 재미도 있고, 나중에 커 죽지 않고 살았을 때, 살아서 꽃, 또 꽃을 피우는 나무들은 꽃을 피웠을 때 너무너무 예쁘고, 성취감도 들고, 더 좋은 것 같아요. 요즘은 저는 식물들에 푹 빠져 산답니다. 예쁘죠? 구경 잘 하시고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